송비입니다. 오늘은 봄 날씨에 어울리는 로맨틱한 느낌의 로즈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저는 비록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집에 콕 박혀있을 거지만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스크에 많이 묻어나지 않게끔 부담없는 파데프리 메이크업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닐라코 제품들이 많이 등장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한 번에 지르지 않고 야금야금 몇 개씩 사모으느라고 리뷰 영상에는 제대로 등장한 적이 없지만 은근히 바닐라코 제품들을 꽤 사모았거든요. 바닐라코가 베이스, 립, 섀도우 등등 은근 꿀템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많이 소개해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시작할게요. 이 커버리셔스 스킨핏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는 쉽게 말해서 톤업 크림 같은 제품이에요. 아주 촉촉하게 로션처럼 발리면서 가볍고 얇게 밀착되는 누드 커버 제형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호수가 둘로 나뉘어져 있어서 일반적인 톤업 크림을 썼을 때 내 피부에 좀 뜬다 하셨던 분들은 2호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1호는 뽀얀 복숭아빛이 살짝 도는 베이지 컬러고 2호는 차분한 베이지 컬러입니다. 저는 주로 1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피부에 어우러지는 색감이라서 동동 뜨지 않아가지고 좋더라고요. 살짝 피치 컬러가 감도는 베이지라서 그런지 복숭아 피부 같은 느낌의 톤업이 됩니다. 은은하게 수분감이 차오르는 느낌? 그런 여린 수분빛 느낌으로 화사하게 톤업이 되는 제품이에요. 톤업 크림이지만 베이지 컬러라서 그런지 다른 톤업 크림들에 비해서 살짝의 잡티 커버와 그리고 홍조도 꽤 잘 잡아주는 느낌이라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반반 보시면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죠? 그리고 가끔 톤업 크림들 중에서 좀 각질에 끼는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각질 부각이 진짜 1도 없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촉촉해요. 완전 그냥 로션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은근히 가릴 거를 잘 가려주는 느낌? 그리고 요즘 마스크 전에 자꾸 이렇게 코 부분이랑 이런 인중이랑 입가 근처에 자꾸 뾰루지가 올라오는데 이 제품은 발라도 피부가 뭔가 자극되거나 그런 느낌 없이 굉장히 편한 느낌입니다. 다 바르고 나면 이렇게 맑은 느낌으로 수분감 있는 광채가 생기는데 오일리한 느낌의 광은 아니고 좀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느낌? 근데 이 부분은 기초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광이 올라오기도 하고 좀 더 광이 적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잡티가 조금 심하다 싶은 부분이랑 좀 심한 홍조가 있는 부분들은 컨실러로 살짝 좀만 더 가리고 갈게요. 이게 베이지 색상이라가지고 커버력이 다른 톤업 크림보단 약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잡티가 도드라지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다음은 아이브로우를 평소보다 살짝 더 둥근 느낌으로 그려줄 거예요. 오늘은 좀 더 평소보다 러블리한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살짝 더 둥근 느낌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눈썹 꼬리도 평소보다 조금 더 내리는 느낌으로 그려봤어요. 다음은 아이섀도우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바닐라코에서 아이크러쉬 멀티섀도우 팔레트 3호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사실 이거 1호가 있거든요. 은근 손이 잘 가는 조합이라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총 3가지 호수가 있는데 제가 2호는 구매를 하지 않아가지고 사용을 해보지 않았고 1호랑 3호만 오늘 색감 보여드릴게요. 8가지 컬러로 구성된 팔레트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색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호 뮤티드 로즈는 로지 핑크 색상 구성의 팔레트이고 1호 뮤티드 브라운은 베이직한 브라운 톤의 팔레트예요. 매트와 매트 펄, 글리터 등 다채로운 컬러와 텍스처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조합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뮤티드 로즈부터 보여드릴게요. 부드러운 색감의 피치 핑크 컬러인 밀크티, 핑크펄, 오팔펄, 블루펄 등이 믹스되어 있는 화려한 글리터 글리츠 글리츠, 소프트하고 차분한 색감의 뮤티드 로지, 핑크 글리터와 오팔 글리터가 믹스되어 있는 로지 스파클링, 소프트한 느낌의 핑크 브라운 컬러 멜로우 카라멜,
뮤트한 느낌의 핑크 브라운 음영 컬러 핑크 미츠 브라운, 화사한 로지 핑크 베이스에 핑크 펄이 콕콕 박혀있는 소프트 스프링, 살짝 붉은 빛이 감도는 딥한 브라운 컬러 브라우니. 전체적으로 핑크와 로즈 컬러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팔레트입니다. 핑크 중에서도 너무 쿨한 계열의 모브 핑크보다 좀 더 로지 쪽을 좋아하신다면 이 뮤티드 로즈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1호 발색도 간단하게 같이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인데요. 1호는 좀 더 데일리한 느낌으로 베이지와 브라운, 피치 베이지 이런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브라운 톤의 컬러를 좋아하신다면 1호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2호 컬러는 뮤티드 모브인데요. 그 컬러는 좀 더 라벤더와 모브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핑크 팔레트이기 때문에 완전 쿨톤 느낌의 팔레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섀도우 팔레트가 베이스 컬러들이 되게 피부에 차분하게 착 감기는 느낌이고 발색이 정말 잘 됩니다.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이런 뮤트한 색감들 중에서 좀 발색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제품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이 뮤티드 로지 컬러를 아이홀 전체랑 언더에 살짝 터치해서 베이스를 깔아주고요. 그 다음은 핑크 미츠 브라운 컬러로 쌍꺼풀 라인에다가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이게 발색이 확실하게 잘 되다 보니까 컬러가 하나하나 잘 쌓이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 좀 뮤트한 색감 좋아하시는데 기존 다른 제품들이 너무 뿌여가지고 좀 발색 안 돼가지고 답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거 한번 진짜 사용해보시면 아주 발색이 속이 시원하게 잘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 스프링 컬러가 완전 포인트가 되는 색감이니까 이 눈꼬리 쪽에 살짝 이렇게 칠해줘서 좀 더 핑크를 발랐다는 존재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핑크 느낌을 살려줬고요. 색감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아이라인은 가장 진한 컬러인 브라우니 컬러로 그려주면 되는데 이게 가로날림이 적어가지고 아이라인을 이렇게 그려줄 때 가끔씩 진한 섀도우도 날려서 이렇게 밑에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좀 편하게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발색도 되게 확실하게 되는 편이죠. 아이라인은 오늘은 살짝 아래로 빼줬습니다. 그 다음에 글리터를 발라줄 건데 이 글리츠 글리츠 이 컬러가 진짜 예뻐요. 이게 이렇게 육각 글리터가 들어가는 것들 중에 좀 안 예쁘게 발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베이스에도 적당하게 자잘하게 588들이 쫙 깔려져가지고 듬성듬성한 그런 느낌 없이 되게 예쁘게 반짝거리는 느낌이 잘 살고요. 그리고 이런 글리터들 중에 베이스가 되게 끈적이는 게 많은데 요거는 베이스가 되게 끈적이는 느낌이 좀 덜한 편이라가지고 바르기에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교살에다가는 이 로제 스파클링을 아주 얇게 한번 깔아주고 그 다음에 글리츠 글리츠로 언더 중앙 부분에다가만 한 번 더 살짝 톡톡 로지 메이크업이니까 마스카라도 이렇게 버건디 컬러의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완성된 아이 메이크업은 이런 느낌입니다. 로즈 컬러 색감 너무 예쁘죠? 핑크 섀도우 중에서 제 눈에 막상 올렸을 때 별로 핑크 같지 않은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거는 발색이 자기 주장이 확실해서 핑크 느낌이 잘 살더라고요. 다음은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어떤 컬러로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여기 뮤티드 로지 컬러로 블러셔를 해줄 거예요. 좀 더 쨍한 발색을 원하시면은 이 밀크티 컬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끔 아이 팔레트를 사용을 하시면서 어울리는 블러셔 컬러를 매치하기가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그냥 그 팔레트 안에 색상을 활용해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런 컬러들이 대체로 안 어울리기가 힘들거든요. 이 뮤티드 로즈가 차분하니 블러셔 컬러를 활용하기에도 너무너무 괜찮은 컬러입니다. 되게 예쁘다. 발그레한 장미핑크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블러셔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뮤티드 로지 컬러가 진짜 블러셔로 정말 정말 예쁘니까 이 섀도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블러셔로 사용을 해보세요. 정말 딱 적당히 발그레한 장밋빛 핑크? 진짜 딱 혈색 있는 장밋뺨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립 메이크업 차례인데요. 요 바닐라코 신제품 벨벳 블러드 베일 립스틱으로 립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요게 총 8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고 저는 그 중에서 4가지 컬러를 만나보았는데요. 요게 이렇게 벨벳 블러드 베일 립이라고 해가지고 틴트 라인도 있는데 제가 이 틴트 라인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립스틱으로 출시가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요 벨벳 블러드 립 라인은 가볍고 실키하면서 질감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매끄럽게 발색이 돼서 텁텁하지 않고요. 발색이 되는 느낌이 약간 시스루 같은 그런 맑은 발색이에요. 정말 이름처럼 베일을 씌운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발색이 됩니다. 벨벳 제형이지만 완전히 풀커버의 고발색인 제품은 아니고 물드는 듯한 청순한 느낌으로 좀 맑게 표현이 되는 제품이에요. 컬러는 왼쪽부터 맑은 다홍빛 레드 오렌지 컬러인 오렌지 블러쉬, 차분한 톤의 원베이지 컬러인 선셋, 레드의 핑크 컬러가 한 방울 똑 떨어진 듯한 느낌의 미스팅 로즈, 살짝 그을린 듯한 차분한 모브 핑크 컬러인 스모크 모브. 컬러가 되게 시스루 스타일 같지 않나요? 분명 매트 립이긴 한데 좀 맑은 매트 립입니다. 요 컬러들과 보들보들해 보이는 느낌의 텍스처들이 굉장히 잘 조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입술 발색도 추가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저는 요 선셋이랑 스모크 모브를 섞어가지고 사용을 해줄 건데요. 베이스로 선셋을 발라준 다음에 그 위에 포인트로 스모크 모브를 발라주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발릴 때 느낌이 맑으면서 보들보들한 느낌으로 각질을 좀 섬세하게 커버해줘서 각질 부각도 없고 말갛게 블러링되는 느낌이라서 부드러운 베일을 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바르면 완전 오묘한 느낌인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웜한 컬러랑 쿨한 컬러를 섞어서 쓰면 의외로 되게 예쁘다고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요? 딱 그런 매력적인 느낌입니다. 쿨톤이신 분들은 스모크 모브 하나만 발라도 정말 예쁠 것 같고요. 나는 베이스 립을 항상 바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선셋이랑 스모크 모브 조합을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바닐라코 제품들을 사용해서 로즈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보았는데요. 섀도우를 제외하고는 올리브영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구매하시기도 쉬우니까 오늘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